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ISIC의 E3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환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지 장막판까지 살펴봐야 할 종목들 추려보겠습니다.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 급등락 새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KPX 생명과학이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역시 전 세계적인 의약품 대란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셀루메드도 오늘 20%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상승 탄력은 줄었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입니다. 교체형 배터리를 탑재한 이륜차 출시를 준비한다라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에어는 오늘 3%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항공주들을 포함해서 중국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들은 오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들 세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전문가님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진에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마지막 진에어. 네, 왜냐하면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도 좋지만 만약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신다면 이왕이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 앞으로 뜰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진에어는 이제 국내에서 대표적인 LCC, 적강공사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 항공주들이 2년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좀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부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회복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 수준인 건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원 달러 강세에 따라서 수익성이 굉장히 좀 부진했지만 다시 한번 지금 환율이 1,300원 밑으로 좀 안정권을 좀 찾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젯밤 발표된 그런 미국의 CPI 물가 지수도 우리가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지금 하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조절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에 따라서 당분간이 항공사들의 이런 회복 추세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최근에 이런 일본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 이런 하늘길이 또 열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관광객 수가 급격하게 또 증가를 하고 있는 만큼 이 저가 항공사들의 가파른 좀 실적이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시아권 중국이라든지 일본 동남아는 이 저가 항공사를 많이 좀 이용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중국이 현재 도시 봉쇄를 전격적으로 해제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좀 기저효과까지도 네,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LCC 항공사들의 그동안 가장 큰 문제점들이 이제 바로 재무적인 리스크였죠. 네. 이제 자본 잠식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현재 좀 탈피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진에어에서 최근 700억 원 규모의 이제 영구채 조달을 또 하게 되면서 이런 재무적인 리스크까지 또 해결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한미 기준금리 격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아직까지도 1.25% 이제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 국내에 있는 자금들이 다시 한번 안전자산인 달러 쪽에 자금이 이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너무 이제 높은 목표가를 잡으시기보다는 네, 이제 단순히 리오프닝에 따른 이런 기대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18,000원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가격도 매수가에서 괜찮지만 15,0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12,5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에어 첫 번째 급등락 종목 중에 하나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오늘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이 좀 저렴해지는 종목들을 그럼에도 앞으로도 좀 상승 여력이 있는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들 잘 선정을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진에어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급등락 한 끼 확인해봤고 이번에는 수급이 몰리는 종목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수급 새끼 함께 확인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 끼입니다. NC소프트가 오늘 4%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 강한 기관 매도에 급락했다가 오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NC소프트를 9거래 일째 담고 있습니다. 한화 솔루션도 오늘 좋은 흐름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6% 넘게 상승세. CS윈드도 기관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거래일째 기관이 매수하면서 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이 몰리는 종목도 확인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네, CS윈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수급 흐름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현재 8만 주 순매수를 쌓아가고 있고요. 특히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무려 50만 주가 지금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 보시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개인들이 사실 그전에 고점에서 좀 몰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손절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기관들은 저가에서 좀 지속적으로 매집 중인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이 내년에 이제 3월에 또 상장 폐지 시즌이죠. 이에 따라서 실적이 안 좋은 종목군들을 좀 많이 경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CS윈드처럼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종목군들 위주로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CS윈드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CS윈드는 이제 국내 그런 풍력타워 제조 기업이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이제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쪽에만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2차 전지도 결국에 이제 친환경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친환경 정책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원전 그리고 태양광 풍력 쪽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S윈드는 이제 타워 쪽에서는 이 풍력 타워 쪽에서는 거의 대장주급이기 때문에 이 종목 하나만 좀 보셔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국내 정부에서는 이 태양광 그리고 이제 풍력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원전에 대한 비중을 높이면서 조금 우려감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CS윈드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 쪽에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좀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유럽,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풍력 발전 비중이 거의 50%를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에 따라서 유럽 시장에서 앞으로 이제 수주 확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CS윈드는 또 진입 장벽이 높은 이런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 공장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에 따라서 현재 중장기적인 이런 수주와 계약도 굉장히 좀 많이 따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뭐 매출의 영업이익 쪽으로 계속해서 반영이 된다면 이런 기업은 계속해서 앞으로 꾸준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 부진한 편인데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럽 쪽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투자를 한 당시에는 이제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4분기부터 수주가 늘어나기 때문에 2023년 상반기부터는 회복이 무조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이제 또 미국에서 이 강한 이제 중국을 좀 강하게 견제를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CS윈드 역시 이 IRA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런 풍력 터빈 기업인 베스타스의 자회사 타워 기업을 또 인수를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미국에서 또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 IRA에 대한 수혜까지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안 좋은 것보다 이제 좋은 환경들이 계속해서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육상 풍력 타워 장기 공급 계약도 맺은 상황이고요. 해상 풍력 쪽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에서 좀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점 이게 뭐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가 74,200원에서 현재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10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급이 쏠리는 종목 중에는 CS윈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내년에는 어쨌든 좋은 실적이라든지 매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기관 매수도 최근에 잘 붙고 있기 때문에 흐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두께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도 역시 강합니다. 이 감기약 대란, 그리고 의약품 대란이 점점 커지는 양상인데 제약바이오 테마의 상승세는 2%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도 2.7%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최근에 잘 올라오던 항공주가 주춤거리면서 오늘 1% 넘게 하락세입니다.
자, 테마 관심 가는 테마도 세 가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 최근에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도 좀 바닥권에서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이 종목은 좀 현대사료고요. 이제 사명 변경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과거에 이제 그 곡물가 폭등을 하면서 관련주로서 좀 엮였었죠. 네, 이에 따라서 뭐 저점에서 거의 10배 이상도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은 다시 한번 이제 좀 제자리로 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곡물가 관련주라기보다는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이제 주력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바로 이제 오레고보밤이라는 이 난소암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 기대감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바로 지금 현재 임상 3상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행 결과 역시도 굉장히 지금 좀 고무적인 이런 성과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좀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도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을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이오주들의 특성상 임상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급등을 하기도 하고 이제 급락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크게 보면은 임상 1상, 2상, 3상까지가 있는데 사실 이 3상까지 오는 바이오 기업들이 거의 5%도 안 될 만큼 굉장히 좀 소수에 속하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그 바이오주 안에서도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카나리아 바이오 내년까지 좀 모멘텀이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리고 오레고무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성과가 나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난소암 4기 환자에게 약물을 현재 2회 정도 투여를 했는데 바로 이제 암이 뭐 중단되는 이런 이제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뭐 완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3상 결과가 이제 내년쯤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중간까지 결과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난소암이 이제 희귀 질환이기도 하지만 이 암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3기가 넘어가면은 생존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사실 4기로 넘어가면 거의 살 확률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사실 완치를 이제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금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에 이제 3상 이후에 만약에 허가를 받고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 세계적인 난소암 시장에서 굉장히 좀 독보적인 위치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난소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도 없고요. 또 시판되어 있는 어떤 특별한 약도 없기 때문에 먼저 사실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들이 가장 수혜를 볼 기업이 높다라는 거고 그 진행 속도도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가장 빠르다라는 점에서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세종 메디칼을 인수를 했죠. 그리고 앞으로 또 두원 사이언스 제약까지도 인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두원 사이언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유통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수 시에는 이런 종합 글로벌 제약 기업으로 또 거듭날 수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밸류에이션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는 이제 16,000원에서 현재가까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우선 23,000원 부근,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테마를 요즘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셨고요. 결국에는 카나리아 바이오, 저희 한번 이 종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소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계속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카나리아 바이오에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